우렁이 색시. 옛날 어느 곳에 한 젊은이가 부모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밭을 갈다가 밭독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먹고 살지? 그러자 어디선지 고운 여자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나랑 같이 먹고 살자. 아무도 없는 밭둑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이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면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나랑 같이 먹고 살자.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누가 내 말에 대답하는 걸까? 젊은이는 논 귀퉁이에 있는 우렁이 한 마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우렁이가 대답하진 않았겠지? 그러자 조그만 우렁이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물독에 넣어두세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젊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이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와서 물독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젊은이가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나가보니 훌륭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며 밥을 맛있게 먹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매일 끼니 때면 밥상이 차려져 있고 깨끗한 옷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찍 돌아온 젊은이는 담 뒤에 숨어 가만히 집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물독에서 우렁이가 기어나오더니 예쁜 색시로 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안을 청소하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밥을 지어 상을 봐놓고는 다시 우렁이로 변하여 물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젊은이는 너무 뜻밖이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채 하고는 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렁이가 물독에서 나와 색시로 변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서둘러 달려가서 색시를 꽉 붙들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렁이 색시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바닷속 용왕님 딸이랍니다. 아버님 말씀을 안 들은 죄로 우렁이가 되어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저를 가만히 놓아주세요. 그러나 젊은이는 우렁이 색시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젊은이는 우렁이 색시를 아내로 맞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온 임금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예쁜 우렁이 색시를 보고 그만 나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임금님은 젊은이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내일 이 산과 저 산에 누가 먼저 나무를 심는지 내기를 하자. 네가 이기면 이 나라의 반을 주고 내가 이기면 너의 아내를 데려가겠노라. 집에 돌아온 젊은이는 화가 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많은 군사들을 시켜 나무를 금방 심겠지만 젊은이는 혼자 심어야 하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렁이 색시는 종이에 글을 써서 가락지에 메어주며 말하였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이 가락지를 물속에 던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방법을 일러주실 거예요. 젊은이는 서둘러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다 멀리 가락지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니까 으리으리한 용궁이 나타났습니다. 용왕님은 젊은이를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용왕님은 젊은이에게 조그만 조롱박 하나를 주며 말하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뚜껑을 열어보게나. 그러면 임금님을 쉽게 이길 수 있다네. 젊은이는 조롱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허리에 조롱박 하나만 차고 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 모두 젊은이를 가엾어하였습니다. 이윽고 나무 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들은 온 산에 개미떼처럼 흩어져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젊은이는 산속에 들어가 조롱박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조롱박 속에서 호미를 든 난쟁이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쟁이들은 쑥쑥 자라 커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를 모두 심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난쟁이가 되어 조롱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쪽은 아직 반도 심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님은 진 것이 분해서 다른 내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타고 강 건너 언덕까지 빨리 달려가는 내기이다. 임금님은 말을 잘 타기로 유명하였으나 젊은이는 한 번도 타본 일이 없었습니다. 젊은이가 또 걱정스런 얼굴로 집에 오자 우렁이 색시는 이번에도 편지를 매단 가락지를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용왕님은 용궁으로 온 젊은이에게 비루먹고 야윈 말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임금님은 천리마라는 훌륭한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구경꾼들은 두 말을 보고는 젊은이를 걱정하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임금님의 천리마가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천리마가 강을 반도 건너기 전에 비루먹고 야윈 젊은이의 말은 벌써 강을 건너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진 임금님은 말에게 사정없이 채찍질하다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를 본 신하들이 배를 타고 가서 임금님을 건져냈습니다. 이때까지 쭉 지켜보고 있던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오니 다시는 내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또 한 번 내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내기였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기를 하는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용왕님에게 얻어온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저 배는 금방 뒤집어지겠구만.
모르는 소리. 이번에도 저 젊은이가 이긴다고. 사람들은 젊은이가 두 번씩이나 이기자 모두 젊은이를 응원하였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젊은이의 배는 쏜살같이 달려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반도 못 간 임금님의 배는 갑자기 일어난 거센 풍랑에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물결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임금님의 배는 폭풍우 속에 뒤집혀서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이 바다에 빠져 죽었대. 여왕님이 노해서 임금님을 데리고 갔나 봐. 아이고. 임금님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글쎄, 그 젊은이가 어떨까? 모두들 나라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모시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젊은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색시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